두 번째, 떨어지는 기억력을 높이는 나만의 대처법은? 아침에 나오려다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고 있어. 이제 나가려고 주섬주섬 다 정리를 하고 분명히 TV를 껐어. 그리고 나갔어. TV 리모컨이 내 가방에 들어있더라고.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요. 빼곡하게 메모한 예희 씨. 반면 책과 이어폰을 그린 태경 씨. 예전에는 눈으로만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리 내서 한 번씩 읽어봐.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를 해. 핸드폰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게 알람으로 울리게 돼. 갱년기에는 기억력 역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소리를 내서 책을 읽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동은 뇌에 자극을 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뇌세포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 알림이나 메모하는 습관 역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손으로 메모하는 습관은 손으로 다시 한번 뇌에 정보를 새기는 과정인데 이때 뇌에 자극을 줘서 암기 능력을 더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